어찌하여 그리도 눈이 멀고 귀가 막혀 나를 따려 하지 않는단 말이냐? 하느님의 진노의잔이 가득 찼으니 넘치기 전에 어서 해결하고 그렇게도 목이 터져라 외쳤건만. 지금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고를 우발적 사고라 생각하지 말고 어서 깨어나 하느님의 진노를 막아야 한다. 예전에도 말했거니와 지금 자연 질서가 깨어지고 천복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물, 불, 기아, 지진, 홍수, 가뭄, 해일, 교통사고, 질병, 대파괴, 각가지 공해, 그리고 이상기후, 전쟁 등으로 수천 수만 명이 죽어가고 각종 불치병과 전염병으로 인하여 무수한 희생자들이 늘어난다. 설한 봄은 겨울이요 새싹이 돋아나면 봄이 온 줄을 알면서도 너희는 왜 이러한 표징들이 대환란의 시작이라는 것을 모르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표징들은 대환란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더 큰 희생자는 못해서 죄 없이 죽어가는 태아들이다. 왜 이렇게 잔혹하게 비인도적인 악행들이 자행되어야만 하느냐? 화목과 불과 태벌을 자초하지 말아라.